또 하나의 논란이 있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분도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이명박 때 통일 비서관을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전에 행적을 보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이른바 운동권 서적, 출판사로 유명했던 도서출판 녹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대표였고, 국가보안법으로 감옥도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1988년 2월에 출옥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변절해가지고 뉴라이트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발언을 좀 보면, 북한 정권은 적대 세력이고 타도해야 한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반일 종족주의적 생각이다. 등등의 극우 발언을 남발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눈에 이제 선 어떻게 될지 뻔한데요. 태용호 분석대도 했지만 변절자들의 과잉 충성 심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0년대 운동하던 사람들,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안기부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회유를 많이 했어요. 네. 무슨 회유를 했냐면 만약에 자수하고 뭐 조직의 비밀이나 이런 것도 넘겨주는 걸 전제로 하겠죠. 자수하면 미국 유학, 대학 교수 자리까지 얘기하고 그랬어요. 센 사람한테는, 거물급한테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피라미드한테는 대략 이제 미국 유학 정도를 알선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시기한 프락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이 유학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뀐 거일 수도 있지만 추정컨대 이미 감옥 갔다 오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포섭되거나 포획됐을 수도 있겠다. 정보기관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변절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변절해서 뉴라이트까지 갔다 온 변절자인데, 이 변절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두가 간단하게 좀 언급하면, 이 사람들은 뉴라이트라든가 극우 세력의 원래부터 정통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 네? 반대 진영에 있다가 들어온 변절자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 굴러 들어온 돌을 대하는 원래 있던 박힌 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그치. 그 다음에 깔보고. 안 껴주고. 너 뭐야? 그쪽에서 주워먹던 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경계도 풀어야 되고, 너 무슨 짓 하려고 들어왔어? 이 안에 들어와서 또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자기 자리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더 세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늦게 들어온 놈이 더 설치는, 밖에서 들어온 놈이 더 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변절자의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의 심리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건 전쟁하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시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평화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무력 통일 노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무력 통일을 주장했던 건 이승만 정권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 박정희 때부터는 평화 통일을 추진합니다. 그 기조가 독재 정권 내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 문민정부로 교체돼도 유지가 됐어요. 무력 통일은 안 한다. 전쟁을 수단으로 한 통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한국 정부의 역대 통일 정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걸 폐기하는 중인 거죠. 무력 통일을 하겠다. 평화 통일은 거부한다. 북은 반국가 단체고, 북과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통일부가 필요한가요? 무력 점령부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알맞는 사람을 갖다 앉힌 거죠. 무력 점령부 장관. 이름은 이제 여전히 아직 못 고쳐서 통일부인데, 이름도 바꿀 줄 몰라요. 통일부에 지금 일급 공무원들 다 전원 사표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관료들, 그러니까 네.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바랬던 관료들은 다 갈아치울 분위기인 걸로 봐야겠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기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꼴통들 있죠. 이 꼴통들이 문재인 정권 때의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다. 다 간첩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 다들 제정신이 네. 아니구나. 그래서 안기부 직원 중에 뭐랄까, 한 60%가 빨갱이다? 간첩이다? 좌파다? 이렇게 주장한 놈이
국정원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랬더니 그 측근이 해도 너무하니까 다 이제 윤석열한테 따져가지고 다 잘렸잖아요. 아, 네. 그 사건이 그래서 터진 거라고요. 네, 그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된다. 한 놈이 이제 인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놈들, 뭐 남북 관계를 다뤄본 놈들은 다 내쳐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김영호 같은 애들은 변절자니까 또 죄책감이 없을 수 없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과잉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한테 또 변절자한테 하는 문제는 변절을 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잘했을까? 내가 변절을 잘한 걸까?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그치. 예를 들어서 선택을. 갈아탔단 말이에요. 네. LG에서 뭐 이제 두산으로 갈아탔어. 네. 근데 갑자기 LG가 잘해. 웃음까지 했어.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자기가 갈아타긴 갈아탔는데 그때 앞으로 혹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데 변절을 했는데 이게 옳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변절한 사람들은 또 변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하죠. 네, 그러면은 이 김영호가 다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 이런 놈들은 또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네, 이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변절한 놈들은 또 변절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더 강해지거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오면 또 완전 딴소리하고 네,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옛날부터 그런 박쥐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했잖아. 그 사람들의 기회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번에 제가 석계역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철 타려고 기다리는데 탱크 싣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뭐, 그런 거 원래 그래요? 아, 탱크를 싣고 간다고요? 네. 가서 군용 열차 하나 싣고 가죠. 오, 일단 탱크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네. 요즘에 민방위 훈련도 많이 하고 그게 다 부활했다면서요? 네, 아주 강력한 방공 훈련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 분위기는 계속 그걸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통일부 장관도 교체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윤석열의 성향 자체가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극우적 성향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본인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 원래 진보였는데 뭐 김건희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원래 뭐 노무현도 지지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입장을 다 선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야당과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면서 주변 인사를 다 극우 성향, 이 꼴통들을 가지고 인선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계속 극우로 빠지는 이유, 속도감 있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우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파시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빠른 속도로 파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 파시즘이 창궐하느냐, 언제쯤 창궐합니까? 그 파시즘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사회적 조건은 뭘까요? 나라가 좀 어렵고. 일단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아. 자본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 파시즘이 대두해요. 그러니까 1929년에 미국발 대공황이 있었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황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경제 대공황이 폭발합니다. 유럽이 어제 쑥대밭이 돼요. 그 여파로. 그러자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일부 나라들이 위기가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위기가.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극악한 체제로 넘어가는 게 바로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 경제 불황에 시달리면서 파시의 길로 나가죠.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가 직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 혁명의 대한 공포도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공황이 터지고 유럽 각국에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대두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도 1917년에 성공을 한 데다가 소위 좌파운동, 사회주의운동 이게 전 유럽을 막 들었다 놨다 하죠. 그 당시 혹시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해요. 유럽이. 그 좌익운동이. 그런 게 보통 나오나요? 네. 당연히 많이? 드라마, 카페 영화 이런 거 봐도 나와요. 그래서 영국도 아주 굉장했어요. 유럽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또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서 우리 러시아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막기 위해서 극악한 방식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파시즘이네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줬던 게 스페인 내전.
사회주의 진영이 계속 약진하자 파쇼 세력이 등장해서 내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파시즘은 위기와 어떤 외적인 위협이 결합될 때 이제 드러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데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미국이 지금 경제 위기죠. 심각한.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 네. 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죽을 수고 위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위기 뭔지 잘 몰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이 폭발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국가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중국, 또 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까지 중국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유행이잖아요. 미국 혼내주기, 미국 괴롭히기, 뭐 이런 게 지금 세계적인 유행이에요. 이제 미국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쇼 체제로 가는 중이다. 상당수 국가들이. 근데 그 중에 선봉에 선 게 바로 한국,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증오와 공격성이거든요. 파시즘 체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증오와 공격성에 기초한 체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희생양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적이 있잖아요, 이미. 자기가 볼 땐. 북에. 반국가 단체. 그 다음에 내부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 지금 1타 강사들. 1타 강사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파시즘 체제로 지금 진격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예전부터 극우 세력이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쁜 놈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체로. 나쁜 놈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들, 자기의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 나쁜 놈들이죠.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놈들. 근데 지금은 거기 플러스된 게 있어요. 미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은.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정신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단 말이에요. 한국의 한국 사회가.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정신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빨리. 네.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악화는 이 극우 세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대체로 우울증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이나 뭐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그거보다는 가학증.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또는 뭐 관종이 네. 된다든가. 하여튼 나쁜 쪽으로 가요. 얘들은.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 맞물리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쳐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들이었다면 그중에 미친 놈들 조금 섞여 있었다면 지금의 극우 세력은 나쁜 놈들이고 다 당연히 거의 다 미친 놈들이에요. 그 국회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죠? 거의 다 미친 놈들. 그러니까 수조권 무리. 거의 정신병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하나 더 있어요. 지적 수준과 능력도 최악입니다. 한마디로 골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극우 세력은 나쁜 놈들 더하기 미친 놈들 더하기 골빈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합쳐진 놈들이에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나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얘들이. 그러니까 좀 똑똑한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막말하니나 하고 생각하는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하게 그지없고 똑똑한 자기 보수들은 의견을 말하는 보수가 없어요. 똑똑한 보수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연속에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로 없어요. 점점점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극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베가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일베가 좀 못 배우고 그래서 그렇지 애들이. 일베가 딱 얘들이랑 그게 같거든요. 나쁜 놈, 미친 놈, 골빈 놈 합작품.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자체가 거의 일베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골라도 다 그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나 보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골룸 다 그런 놈이에요. 아, 없어. 사람이 없는 거구나. 다 그런 놈들이니까 뭘 골라도 그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런 놈이 나오는 거야. 아.
특별히 그러면 이런 거네요. 김영호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과잉 충성하고 제가 발언을 한 걸 본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픽하고 나면은 다 예전에 그런 놈이었다. 그런 놈이에요. 주변 다 그런 놈인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극우 세력의 수준이 이렇게 변질됐다. 네. 질이 저하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공과 김건희 씨. 근데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없애야 된다고 천공, 노동자도 다 없애자. 뭐 말하는 건 황당하죠. 자기만 남고 다 없앨 것 같은데. 네. 아니, 다 없애진 않을 거야. 이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봐주는 사람이 관종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 죽이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 천공이니 김건희 씨니 이런 사람들이 딱 일배 수준이거든요. 네. 조금 이제 세련된 측면이 있다. 말을 조금 조심한다 정도. 그러니까 천공 같은 경우는 도사니까 그래도 이제 수염 만지면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좀 안 한다 이런 정도지 머리에 든 내용이나 말하는 거 보면 일배거든요. 사고 방식이. 근데 그 영향을 김건희 씨하고 윤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 천공 방송을 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유승민한테도. 네. 그거 열심히 봤겠지 본인은. 보다 보면 계속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처참한 지경의 인간들은 지금 보수의 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청산을 해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네. 그럼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런 류의 정말 저급한 인간들.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사회를 못 바꾸면. 못 바꾸면? 예. 네. 개혁을 못하면. 개혁을 하면 다시는 안 나오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이걸 청산할 그렇죠. 때쯤 되면은. 네. 한국 사회가 썩고 썩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부패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걸 보여주는 게 한국의 극우 세력이다. 썩을 만큼 썩은. 네. 악취가 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극우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국익을 막 극대화해서 막 그 전체주의처럼 가야 되는 건데 네. 국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조국과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얘네를 극우라고 칭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극우 성향이 있지만 한국 극우의 특징은 극우 사대주의 혹은 뭐 극우 종미주의 뭐 이런 거로 불러야죠. 그 다른 나라의 극우하고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나쁜 놈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4대 매국노적인 나쁜 놈들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도 외국하고 틀리죠. 네. 이 명칭을 바꿔불러야겠어요. 종미요. 극우 종미주의자. 네.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극우라고 하면은 우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극우 광신자라고 부르면 돼요. 아, 광신자 좋다. 네. 얘들은 미친놈들. 미친놈들의 고급 표현이네요. 광신자. 극우 광신자라고 딱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